2차전지 쪽에 되게 쏠림이 많이 심한 것 같은데, 아, 근데 2차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률 기준치가 너무 높아. 그냥, 1년에 한 주가가 20% 오른다라고 하면 사실 되게 건전하게 잘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2차전지 주에 대한 수익률 기준치는 이미 1분기에 정해졌어요. 300% 오르고 L코프 막 400% 오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수익률이 너무 막 지금도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대. 그 이제 2차전지주 요즘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또 그쵸. 실제로 이제 뭐 이사님도 인터뷰 많이 하시니까 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2차전지주가 계속 갈수 있는 건지, 산업 어떻게 보시는지. 요즘에 2차전지 쪽에 되게 쏠림이 많이 심한 것 같은데, 아, 근데 2차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률 기준치가 너무 높아. 그냥, 1년에 한 주가가 20% 오른다라고 하면 사실 되게 건전하게 잘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2차전지 주에 대한 수익률 기준치는 이미 1분기에 정해졌어요. 막 300% 오르고 L코프 막 400% 오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수익률이 너무 막 지금도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대감은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1년에 20% 정도 올라도 되게 훌륭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 정도 훌륭한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거에 투자한다.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면은 되게 논란이 많은 게 2차전지 공매도 이슈였거든요. 근데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주가에 눌림목도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이제 주주였던 분들이 아좀 이렇게 물리기도 하셨고, 지금은 물론 많이 회복을 하셨을 테지만 그 물리신 분들이 막 공매도 세력들을 많이 탓하고 하셨는데, 물론 그 탓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좀 단기적인 이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손해를 보는 거는 결국에 이제 그렇게 무분별하게 공매도를 하신 분들, 정말 잘 성장하는 기업에 공매도를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손해를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욕을 하기보다는 세계 인류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냥 자부심으로 좀 장기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제 책에서 왜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걸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에코프로라는 기업의 주식도 사실 일종의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을 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갑자기 붙어서 주가가 맞아. 많이 떨어졌네. 내가 삼성전자를 이제 더 이상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에코프로를 샀는데, 아, 삼성전자는 갑자기 7만 전자로 우뚝 올라서고 에코프로는 하락하고, 이런 것들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뭐 단기간에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1년 정도를 두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수익률보다 에코프로의 수익률이 더 높다, 2차전지 관련된 다른 포스코홀딩스의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렇게 갈아탈 수 있고 있을 테고, 단기적으로는 그 수익률에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1년 후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볼때 내가 주식을 잘 샀는지 잘못 샀는지 정도는 한 1년 정도만 판가름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연봉을 기준으로, 1년 내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연봉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은 정말 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기업을 조금 바꾸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막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까지 이렇게 조급하게 좀 결정을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2차전지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되게 좀 마음이 많이 쓰이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3년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좀 가끔씩 눌림목이 있을 때, 애매한 시점에 주식을 팔고 떠나버린 다음에 나중에 또 쓰린 속을 움켜쥐지는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2차전지만 보다 보면 또 다른 수익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한번 부동산, 소액 부동산에 꽂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하나 꽂히니까 정말 좋은 투자들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에만 이렇게 몰입하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그때가 2017년, 2018년 때였거든요. 그때는 어떤 투자를 했어야 되냐면, 부동산 투자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고요. 지금 소액 투자가 아니라 그 소액 1,000만 원, 500만 원, 이걸 잘잘하게 나눠가지고 투자를 할게 아니라 그거를 딱 하나로 모아서 수도권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주주님 지금 너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 좀 다른 세상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제가 딱 닫고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2차 전지도 물론 되게 좋은 투자처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그렇게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좋은 투자의 기회가 왔을 때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책 나오고 지금 이제 많은 게 변하셨잖아요. 뭐 커리어도 변하시고 하늘도 그리고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 가까이 하게 됐고 그 작가님 스스로 이제 투자에 대한 실력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대비해서? 전혀. 그러면은 뭐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그 약간 불안감? 이걸 갖고 계속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불안감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능력치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뭐 종목을 보는 능력이라든지 이 투자의 수익률적 측면이라든지 그런 거는 과거랑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마추어 투자자입니다. 저는 투자의 전문가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전문가의 길을 걷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경제 전문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투자 전문가는 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지만 제가 걷고 싶은 길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투자의 철학을 가지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실력치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투자에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제가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여의도에 대단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의 수익률이 나보다 높을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감히? 네. 감히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 하고 싶은 말 아, 네네. 저는 첫 책을 쓴 다음에 가장 처음 만났던 분이 여기 성장일기의 이건봉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두 번째 책을 쓰고 여기서 또 제안이 왔을 때 제안이 안 오면 제가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다시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성장일기의 구독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제 아마추어 투자자로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또 그런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또 그런 투자 관련된 책도 쓰고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많은 활동들 제 한주주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또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의 저자 한주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